2차 호황에 왔어요. 오늘은 몽골을 가는 날이거든요. 몽골 여행 계획 자체는 저번에 혜림이랑 남해 놀러 갔을 때 한 3월인가? 그때부터 계획을 했어요. 식당 웨이팅하면서 제주항공 울란바토르 특가 떴다고 해가지고 정말 충동적으로 예약을 해서 20만 원대 항공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의 첫 몽골 여행이기도 하고 6박 7일 일정이고 아마 오늘 울란바토르 도착하자마자 장을 먼저 보고 바로 5시간 이동해서 어떤 포인트로 갈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동행하는 분들 중에 백패커들이 있어가지고 첫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게레스 자지 않고 야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비행기 정말 많이 타는데 10시간 넘는 비행을 해도 몇백에는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결국 쿠팡에서 구입한 몇백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바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혜림이가 통떼를 메고서 여러 여행업체에 견적을 내서 저희한테 투표를 받았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고비 트래블이라는 여행업체를 이용을 하고 내돈내산 여행입니다. 승객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내 모든 구역에서 귀여워. 저희 요거 타고 시내로 나가서 장 보러 가요. 울란바토르 할 때 그 밭을. 아~ 네. 지금은 36살이고요. 아무튼 우리 여행 동안 즐겁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지금 밥이랑 같이 먹을 맥주. 얘는 좋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술 마시러 온 건가? 이제 우리 앞으로 반사 같이 식사해요. 네. 와, 잠깐만. 짠. 무사히 여행 가요. 신난다. 그러네요. 옆에서 봐도 너무 신나요. 원래 우리 손으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한 대로 드세요.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맞아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야, 벌써 끝나? 간딱 맞아. 맛있다. 우리는 원래 여름에 되게 양고기 많이 먹어요. 옛날에도 생각하면 냉장고 없잖아요. 전기도 없고. 양고기를 여름에 나단축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축제 때 한 마리만 잡고 그랬거든요. 소는 여름에 너무 크니까 고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나 말고기, 양고기, 소고기 그렇게 챙겨 먹어요. 말고기 먹으면 따뜻해져요, 몸이. 아,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더 좋아요. 저희 지금 오늘 먹을 거 장 보는 중이에요. 마트 엄청 넓어. 하나 둘 셋.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예술이다. 와 귀여워. 여기 되게 웃기다. 소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몸을 하고 싶어. 몸을 하고 싶어. 아, 귀여워. 갑자기 비 온다. 오, 재민아. 저 재민이 아니라고요. 날씨 갑자기 개 추워졌죠? 그쵸. 개추추추추추. 내 말 듣기 잘했쥬? 갑자기 진짜 추워졌어요. 다들 텐트를 가져왔지만 안 가져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 저 그냥 왜 밖에서 자는 거야. 와 쳐주신다고? 야, 얘 팔자 봐라. 아, 너무 좋은데? 얘 팔자 봐라. 뭐야, 이거? 이거를 솔직히 알 줄 몰라요. 아, 그러면은 해보면 되죠. 전문가들. 해보면 되죠. 얼렁뚱땅 만들어진 나의 집. 생각보다 아늑하다. 오늘의 제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쓰던 거거든요. 저랑 뉴질랜드 오지 탐사대를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다시 꺼내주자. 폭신폭신해. 이건 얼굴 전용 세정 티슈인데 오늘 샤워를 못 해가지고 이런 걸로 닦고 자야 돼요. 너무 우는데? 저희 텐트 다 쳤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와 냄새 미쳤다. 야, 와 미쳤지? 냄새 미쳤다. 우와 무섭다. 나 침나가 막. 와 진짜 대박이야.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게 드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같이. 오, 위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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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어, 지금 안 챙긴 사람이 승자인 여행. 너무 맛있어요. 들키 아무래나 안 있어. 그러건 좀 불편하시는지 천천히 가야 하는지. 좋아 좋아 딱 좋아. 딱아요. 저희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비틀비틀. 저를 그거 해줬어요. 네. 나 먹었어요. 티티티. 티예요? 티야. 티야. 또또또또 이거지 이거지. 드디어 보인다. 보인다. 보이기 시작했다. 얘들 안 자니? 도대체가? 와 너무 가까이 들린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얘들아 자라고. 자라고. 씨. 몽골은 이런 곳이구만. 지금 6시 반이고 바람이 너무 심해. 진짜 새벽 내내 이랬어. 와 진짜 동계침낭 확실히 따뜻하긴 해. 진짜 쟤네 너무 시끄럽게 울어요. 진짜 잠을 못 자겠어. 와 침낭에서 나오니까 추워. 근데 확실히 여기가 지금 추워가지고 벌레도 없고. 아 추워. 춥다 춥다.
하고 있어. 진짜 여기는 오면서 제가 여름옷이랑 겨울옷이랑 가을옷이랑 사계절을 챙겨왔을 정도로 옷을 정말 여러 종류를 갖고 왔거든요. 버릴 패딩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 가볍게 가시는 거 좀 추천해요. 패딩 안 가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아침.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맛있어. 와, 간이 딱이에요. 오늘은 율링암으로 간대요. 와, 진짜 푸르금에서 잠 자다가 지금 여기 와서 밥 먹고 잠 보고 다시 오디로 떠날 것 같아요. 결국 이만큼 담아버렸다.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식당 같은 느낌. 너무 빠른데? 돌려 돌림판 영상 맛집 잘 먹겠습니다. 제 커피 마시러 갔어요. 오늘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곧 마을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 화장실 때문에 여기가 칼이잖아. 칼날이. 어, 진짜로. 그치? 진짜로 저 이러고 있었어요. 이거 안 돼. 나도 안 잘리는데 얘는 뭐, 뭐야? 부드럽게 잘리는 거. 아니, 너무 안 잘리는 거야. 나 번째 덕분에. 와. 잘 썰리지? 엄청 잘 썰리지? 칼 되게 잘 썰려. 와, 이거 매래요. 와, 이렇게 많은 매 처음 봐. 저희 지금 장작 사러 왔어요. 장작. 뭐해 너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아,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지금 체크인 하는 중. 오늘 엄청 좋은 길에서 자요. 와. 베르콘 미쳤다. 슬리퍼도 있다. 와, 어제 아침에 씻고 되게 한 3일 안 씻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좋아. 지금 찬물밖에 안 나와요. 일단 숙소 너무 좋고 따뜻하고 저는 오늘 도랑코 언니랑 둘이서 방을 씁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속건조를 완전히 잡아준다. 언니 나오면 보드카 먹으러 갈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보드카. 가보자구. 캐브제그. 가보자구. 캐브제그. 와서 술만 마시고 차만 타고. 차만 타고.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그림이야. 멋지다. 너무 웃기다고. 이거. 누가 맞는 옷이냐고. 이게 도대체가. 누가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몇 겹이야 이게?
야, 지금 이거 속옷에다 이것만 입었. 아니 반바지가 개웃기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발라먹는 거. 지금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와, 햄 맛있다. 떡갈비 소세지가. 어제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 오늘 드디어 율리남이라는 데 왔어요. 말들 출근하는 중. 우와. 헐 불쌍해. 멀리 넘어지진 않아요? 진짜 나 발을 묶고 놨는데 넘어지지 않아. 운동화 필수. 야 진짜 멋있는 사진 찍어줄게. 저기 서봐. 아니 아니 너무해. 뒷모습으로 합의. 아 재밌어. 뭐야? 저희는 안 먹어요. 술 괜찮냐고? 숙태차. 숙태차? 술 괜찮냐고? 먹고 있는데 왜 내가 거절하나 했겠다 너. 술을 네가? 네가. 술 괜찮아요? 돼? 아니 너무 좋다고요. 점심 만두. 뭐야 이거 너무해. 그치? 벌써 침 나와. 그니까 냄새가. 방수 케이스 씌워가지고 오디오 안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썰매 하나 들고 사막으로 올라가는 중. 와, 여기가 고기 사막. 원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발이 너무 푹푹 빠져.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 아니야 이거? 나는 그대가 좋아. 2보 전진, 3보 후퇴.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맞냐고. 이거 맞냐고 발이 들어가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힘들다. 힘들다. 야 이거 걸어도 제자리 걸음이잖아. 야 진짜 어제 허벅지 싸움 다 이겨놓고 여기 올라가는 거 제일 꼴찌로 가고 있어. 와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직 이만큼 더 남았어. 싫어? 그럼 좀 그늘이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 와.
대박. 와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가져왔거든요. 언니 한 모금 마실래요? 아, 한 모금만 먹을게요. 아까 계속 기다리고 있길래 네. 지나가려는 줄 알았는데. 아 나도. 여러분 추우니까 바람막이 챙겨오세요. 아 이쁘다 이쁘. 아 오 우와. Do you want to wear? Do you want to use it? 아 너 해볼래? Yeah. Yeah. Oh. 대박. 예뻐. 체크. 그렇게 혜림이는 옷을 빌려 입었다고 한다. 항상 잘 챙기세요. 자기 핸드폰. 저희 지금 내려가는데 가이드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와 근데 진짜 높아. 어떻게 올라가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야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미쳤어. 와 진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남았어. 대박. 오히려 좋아. 달리는 오늘은 새로운 술이다. 버드락. 버드락. 또또. 또또. 너무 좋아. 우리 먹었었는데. 하루가 너무 맛있겠다. 밥 너무 좋아. 여기까지 와서 고기를 굽는 장순생. 와 이거 완전 잘 굽혔다. 와 제스타니까 아니라 AS 보내지 마. 술 마신 다음 날 요구르트 회장. 사장님, 굿모닝. 끝까지 호르츠 칵테일을 드시는 가이드님. 애교 웃겨. 맛있어. 들어가. 들어가고 누구지? 형수 내일. 들 다나스 보고 뒤집을 때 장가 주셨어. 아 탈까요? 하나 쉬었다 탈. 다리 먼저. 다리. 오손손 아니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자기야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가깝네. 저기다. 저기야. 저기요? 아, 진짜 높아요. 너무 높아. 오우! 눈이 올려라. 좋으신데? 뭘 먹고 있는 걸까? 웃어봐. 웃어봐. 야, 웃어봐. 야, 정말로 할 때 웃어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틀 만에 먹는 밥이에요. 맥주를 첫끼처럼. 뭘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손 씻고 오면 돼. 마셔야지. 네, 요거 좀. 아니. 뚜껑을 까먹어요? 알죠? 한국에서는 요것도 뚜껑 빨아먹는 거. 저도요. 그쵸? 아, 어. 얼굴이 노래졌어요. 너무 노란데? 한강 아니야? 한강. 한강이네. 아니, 캠퍼 미쳤냐고. 한 영상에 캠퍼 몇 개야? 아침 10시부터 술 먹으면서 요거트 뚜껑 핥아먹냐고 물어보고 황달 언니 등장. 황달 지금 너무 심해요. 지금 다리 떴어. 나 대낮에. 미쳤다. 맥주 한잔 하실래요? 캠퍼 3. 양말을 조리. 기현아, 너네 도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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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가 되라. 진짜 그림 이상하다. 뭐, 아침 10시 맥주와 콤부차 요거트 빵. 걔를 스토했다고 말해주세요. 대박이야. 봉지 봉지에.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자다가. 뭔지 알지? 뜯다. 저거 뭐지? 어. 저거 뜯다. 내일 뜯다 이러면 다시 자. 한국일까요? 몽골일까요? 여기도. 나 이 시간이 없었어. 몰랐어. 귀여워. 우리 쳐다보는 거 봐. 멈췄어. 우리가 낙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낙타가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아. 와, 뒤에 쭈루룩 엄청 많아. 와. 오늘의 식당. 인테리어 진짜 깔끔해. 진짜? 어. 뭐 아무것도 없어? 어. 진짜 대박이다. 그냥 건물에다 그냥 테이블 깔아놓은 거 아니야? 어, 맞아. 옆에서 보내셨습니다. 저쪽 신사분께서. 신사분께서. 여기 김치 드세요? 아, 괜찮은데. 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몽골 식당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김치를 나눠준다. 네. 아니, 많이 배고프셨나봐, 가이드님.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후르츠 칵테일을 요구르트밖에 안 먹었으니까 많이 시킬만 해. 아, 오늘 좀 많이 먹는다. 먹겠습니다. 어이구, 맛있다. 메뉴도 많이 김치찌개입니다. 오늘 네.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가 오, 귀여워. 귀여워. 진짜 실화임? 포장지 없어. 와, 엄청, 엄청 맛이 깊어. 여기는 근데 좀 맑았고. 귀여워. 와, 미쳤다. 겁나 귀여워. 진짜. 땅. 오, 저거는 진짜 좀 진짜 웃기네. 얘는 리얼인데? 털이? 이거 진짜 낙타 털이에요? 혜림이 머리털 아니야? 혜림이 머리. 혜림이 머리털. 어? 낙타 입양. 귀여워. 와, 여기 바양작이라는 곳이래요. 와, 너무 이쁘다.
contingent of Chinese cavalrymen escorted the motorcade as it set out on its 1928 expedition. 와, 노을 실시간으로 하얀색 너무 예쁘다. 정전 폼 미쳤다. 정전 폼 미쳤다. 저희 오늘 김치찌개 언니 이거 좀 잘 먹겠습니다. 불 다시 켜줬죠? 소중하다 불이. 더 가. 더. 이거 맞아? 가보자고. 와와와 밥와 김치찌개 겁나 맛있네. 한국의 맛.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몽골에서? 너무 맛있어. 유 유 왜 개좋아. 어, 너무 좋아. 아니 이거 별 보면서 잘래 오늘 진짜. 하루야 하루 좀 뭐 계하자 하면 되긴 하다만 열제서 하루가 알아?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아니 나 비 오는 줄 알았다니까? 비 왔어. 오지 않았어? 안 왔어, 안 왔어. 모래 튀기는 소리야. 어. 나 그래서 지금 어. 비가 온다고? 어. 그래서 뭐지? 문을 딱 열었는데 바닥이 메말라 있어. 어. 나 뭐에 홀렸나? 이 생각하. 나갈 때 그 걔를 알려드릴게. 어, 진짜요? 어. 나갈 때. 와, 김자 반품 미쳤다. 김자. 목에 나. 나도 까. 야라라라라 고양아. 하루만 네 방에 그리고 미리 갈 때 저장해놓고 언제 봤던 데랑 색깔 진짜 다르다. 어? 여기 한국 아니야? 바로 엄청 많이 불어. 맛있어. 귀여워. 우와. 흔들 흔들다. 와, 비 바로 와. 어, 이야. 진짜. 차에 타자마자 뛰어. 타자.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있어. 우와 미쳤다. 오늘 땀무지개 실화임.
아저씨 바로 겠어. 오늘 하는 거 먹는 거밖에 없어. 먹고 먹고 먹고. 멋진 일출에 그렇지 못한 화장실들. 오늘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여행이라는 게 다 정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몽골 여행 6일차 흑화대. 위에 패딩 입었는데 지금 크록스의 맨발이라고. 지금 발가락이 보라 색깔이 됐어요. 발가락 잘리는 거 아니야? 에어컨 안 나오는데 히톤 나오는 건가? 어, 히톤 나와요. 진짜? 어, 진짜로? 와. 추워서 그런 건가? 저희 지금 CU 왔거든요? 여기 한국 아니에요? 언제 한국? 한국 도착했어 우리. 어. 지퍼백? 그린 지퍼백. 한국이랑 똑같아? 어, 그래요? 네, 완전 똑같은 거 같아. 이거 삼각김밥가 많이 있어. 미쳤다. 먹어볼게요. 진짜 한국. 진짜. 이거 캐버렸다. 저희 2019년에 만들어진 엄청 좋은 곳에 왔어요. 최신식이다. 하시죠. 쌉가능. 하피 하피 하피. 마실 수 있을까? 보드카? 어? 당연하지. 넌 지니몬이야. 야, 너가 두 개 사자 그랬어. 너 두 개 산 거 알지? 아니야, 나 아니야. 오늘은 나 아니야. 야, 너 생각해서 지금 두 개 산 거라고. 야, 원래 보드카 아플 때 먹어줘야 나. 소독한다, 이 얘기. 거기다 이거 뭐냐, 시즈닝 뿌려갖고 태워갖고 먹어, 고춧가루처럼. 어, 내일 더 아파질 것 같아. 피똥 살 것 같아. 저희 원래 여기서 자는 거였는데, 여기서 자요. 여기는 안에서도 샤워할 수 있다고? 어. 뚜루라란따. 와, 모임. 뚜루라라라라. 저희 숙소에 따뜻한 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공동샤워장 왔거든요. 생각보다 좋잖아. 이런 것도 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반찬. 내가 냉동실에 넣어놨어. 맞아, 우리 냉동실 봐. 처음으로 시원한 맥주. 아, 이제 고생했어. 맛있다. 소맥 그냥 탄 맛. 레드홀스 맛. 나도 줘. 응. 이거 맞는데? 네. 나 이거 맞는데? 나 이거 맞는데? 약 먹고 자려고 먼저 들어왔어요. 어제 침대가 진짜 딱딱하고 불편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에 근육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도 엄청 많이 가고 있고 머리도 아프고 몸에서 열도 나는 것 같고 뼈 마디마디가 시린 그런 느낌인데 약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약 먹고 일찍 자려고요. 저희 원래 게르에서 자는 건데 숙소를 업그레이드 해주셨거든요. 여기 2층 침대도 있고 여기 엄청 큰 퀸사이즈 침대도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2명, 위에서 1명 자고 내일 봐요. 안녕. 이거지. 이거지. 두 명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러니까요. 여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말린 미역 이런 거 되게 인기 많겠다. 이건 장염이라도 못 참지. 나 아까 장염에 좋은 음식 찾아봤다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면 충분히 죽이야.
사람이랑 낯선다 아마 뒤 달렸는지 근데 뭐 기친이 없대 정상에서 기친 봤다던 기친이 있는데서 오지 우와 포크 들어있어 제대로 된 먹방구도 아니냐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전에서 대단하다 먹음으로써 눌러내리겠어 너도 하나 해 맛있어? 존 맛있어 그래서 나 한국에 온 줄 알았어 지금 아직 영어 존나 잘해 물 끓여 이거 이만큼 사는 거 맞음? 맞아? 이거 맞아? 사는 거 맞아? 훌리몽카 훌리몽카 전화돼? 될걸? 여기 약간 느낌이 종각 같은데? 종각 아님? 시청 쪽 마사지 가보자고 어떠셨나요? 강락 같다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했어. 그래서 몽골에서 지금 찐타이로. 몽골에서 타이의 찐맛을 느껴버렸다. 숙소 가다가 홀린 듯이 들어온 펍. 치얼스. 과연 이 아이들은 오늘 한 잔만 마시고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야, 한 잔만 먹기로 했다. 야, 맛있어. 물갈이까지 눌러버린다. 와, 오뎅 실한 거 보소. 몽골에서 먹는 떡볶이 과연 그 시장 떡볶이 맛? 빨리 집에 가서 엄청 매운 음식 먹고 싶어요. 몽골 여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고